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책을 통해 알려드리는 과학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한 해 국민 독서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약 9권 정도로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권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소설과 자기계발서 위주로 책이 많이 읽혔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순수과학의 출판 현황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 정도 감소를 했고 주로 학생들의 입시서적 위주로 읽히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과학서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텐데요. 과학책을 읽어서 뭐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과학책을 골라 읽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시간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서요. 오늘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의 육성과 보급에 힘쓰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사업실에 강은서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과학창의재단 네. 과학문화사업실장 강은서입니다. 네. 네. 우선 시청자들께 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그 미래부 소속 그 특정연구기관으로서 그 1967년도에 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 재단은 그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그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그 다양한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과학 영재 육성 및 수학과 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매년 우수 과학도서를 선정해서 또 발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계기나 이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한국의 과학도서 출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예, 그 2012년도 그 문광부에서 발간한 그 독서 지능에 관한 연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연차 보고서를 보면은 그 문화 도서 시장은 연간 한 약 3조 8천억 규모이며 신종 발행 그 종수는 약 4만 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아동 서적이 한 29%로 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그 문학 도서로 한 19%. 그리고 그 순수 그 과학 출판 비율은 그 1.5% 정도 그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입시 위주의 학습서라든가 그런 출판이 주류를 이루고 그 아무래도 그 전문성을 갖춘 그 과학 저술가가 좀 많이 부족한 그 그런 이유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 그 과학 분야의 어떤 출판 활동이 좀 매우 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정말 지금 과학책이 많이 출판이 안 되는 실정이라는 것을 확 와닿게 알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숫자가 적어요. 이런 이유가 이렇게 우수과학도서를 계속 선정해서 발표하시는 사업을 이어나가는 이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수과학도서 보급 인증을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대로 이제 출판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상당히 저조한데 우수과학도서 인증 보급 사업을 통해서 그 우수과학 그 출판에 관한 이제 활성화를 좀 꾀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쉽고 재미있는 그 과학도서의 어떤 보급으로 창의적 사고와 어떤 그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그 합리적인 어떤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그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수과학도서를 선정하는 사업을 15년간 이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도서가 선정이 되는지 그 절차가 참 궁금합니다. 예, 그 저희 재단에서는 연간 그 약 1회의 어떤 도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6월경에는 우리 재단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 공고를 진행하고요. 최근 그 1년 동안에 그 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후보 도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라든가 초등, 뭐 중고등, 그 시리즈 창작 번역 등 총 한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이렇게 진행하는데, 심사 기준은 뭐 과학성이라든가 가독성이라든가 뭐 어떤 충실성 등 어떤 5개 항목으로 해서 각각 한 20% 배점으로 평가합니다. 심사 절차는 그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1차 심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 2차로 종합심사 총 한 2단계를 거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그 선정 도서는 접수 도서의 약 한 30% 정도 규모로 해서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그 또한 그 선정된 도서는 그 미래부의 우수과학 도서 인증 마크하고 인증서를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우수도서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독자들, 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신뢰감을 가지고 어떤 책을 선택해서 사서 읽을 수 있는 기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나서 여러 미치는 좋은 영향들,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우수과학 도서 보급은 그 저희가 한 1999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그 천 종이 넘는 그 우수과학 도서를 선정해서 약 그 6,445개 어떤 기관 및 시설에 이제 우수과학 도서를 보급했는데, 주된 그 보급처는 그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그 쉼터 그리고 산간 도서복지에 있는 그 학교 등과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무료로 저희가 보급해 네. 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사회 계층의 어떤 그 과학 문화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게 좀 하고 과학 지식 그 격차를 좀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과학책을 더 많이 접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어렵다고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하지만 성인들에게도 과학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뭐 21세기는 그 어느 때부터 그 많은 어떤 그 양의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이제 인터넷이나 네. 이런 온라인 통해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네. 독서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삶에 영향을 주지만은 사회하고 국가의 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각국의 어떤 자국민들에게 어떤 양질의 어떤 독서 활동을 더 많이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우수도서 목록을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 외에도요, 좀 더 시민들이 과학책에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또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우수과학 도서를 좀 많이 접할 수 있게끔 이제 전시하고 어떤 독서 공간을 제공하는 그 사이언스 북페어라고 있습니다. 그걸 네네. 좀 매년 지금 개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나만의 어떤 과학 책 쓰기 운동이라든가 그 독서 사랑 그 캠페인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학 독서와 연결돼서 직접 저자하고 만날 수 있는 우수과학 도서 저자의 만남도 이렇게 좀 개최해서 그 저자하고 좀 만나서 직접 그 삶의 철학이라든가 관련된 강연과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올해는 특별히 그 과학 독서를 좀 활용해가지고 중고등학생의 어떤 그 대상으로 해서 그 독서 발표에 대해 등 많은 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수과학도서를 단순히 선정해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해주시니까요. 좀 더 과학도서를 우리가 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14년도 우수과학도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한 6월 정도에 저희가 좀 공고를 내고요. 그 다음에 한 7월 한 달 동안 심도 있게 좋은 책을 선정할 수 있는 심사를 통해 가지고 8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올해 그 인증된 도서를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잠깐 뭐 우수과학 도서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그동안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과학 독서의 어떤
그 양적인 어떤 보급 확대에서 이제는 좀 질적인 확대를 통하는 그 도서 보급의 어떤 효과성 있는 그 사업을 그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은 학교나 어떤 기업의 이제 그 과학 그 동아리가 있는데요. 네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그 공모를 통해서 또 이제 도서를 보급하고 좀 그 읽게 좀 도와드리려고 좀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그 다양한 어떤 그 독서 지능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우수 과학도서를 선정하는 것 외에 이 재단에서 직접 과학책을 발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그 출판사의 어떤 그 출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인증 보급하는 것 외에 저희가 지금 미래부산화에 있는 출연기관들 하고도 이제 공동으로 청소년이 쉽게 쉽고 이제 재미있게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과학책을 이북 그 형태로 해서 발간하는 이즈 사이언스북 시리즈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4월 중에는 그 항공 우주 연구원이라든가 기계원과 네. 해서 지금 4월 중에 한 두 권 정도가 좀 발간될 예정으로 있고요. 올해 저 연내에는 21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해가지고 좀 확대해서 이지 사이언스북 시리즈를 좀 계속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올해 안에 그 발간된 예정인 그 이지 사이언스북 시리즈는 그 온라인 앱스토어라든가 그 다음에 온라인 서점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금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료로 또 보급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훨씬 더 찾기 쉽고 보기 쉬울 것 같은데요. 홍보 많이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컴퓨터계의 거인으로 불리는 이 빌 게이츠가 알고 보니까 정말 독서 광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가 생각해낸 이 창조적인 발상들이나 창의성들이 책에서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요즘 화두가 창조 경제잖아요. 이런 창조성을 발휘하는 법, 창조 경제와도 과학 도서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도서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인재 육성을 위한 그 교육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우수한 뭐 과학 도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영화나 이제 게임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돼가지고 다시 예를 든다면 재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쪽으로 해서 이게 연계돼서 지금 그런 것도 여러 뭐 세계 각지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이제 지금 과학도서를 좀 많이 좀 읽음으로써 어떤 상상력과 창의성을 좀 키우고 이러한 마인드가 창조적 아이디어로 좀 실생활에서 좀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창조경제를 네.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뭐 재단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그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방금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우수과학도서 인증 그 보급사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의 꿈과 끼가 좀 발현되어 더 맑은 그 창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다양한 사업을 더 많이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과학이 창조 경제로 가는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과학도서를 많이 읽다 보면요, 우리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2014년도 우수과학도서 선정도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 과학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욱더 그 많은 노력 기울이도록 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4년 우수과학도서 목록은요, 8월경쯤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표되기 전까지 작년도 우수과학도서들 찾아서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선정한 우수과학도서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매년 선정하는 우수과학도서. 과학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부터 성인까지 연령별로 우수과학도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과학도서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부여돼 좀 더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아동들에게 과학서적은 탐구심을 더 키워줄 수 있어 좋은데요. 총 12권의 추천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중 생물학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동물이랑 식물이 같다고요? 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동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 생물학의 기초를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동물과 식물의 겉모습은 닮은 곳이 없지만 두 종 다 생물이기 때문에 공통점들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동물과 식물 모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로 동물들은 식물이나 육류 등을 먹으며 에너지를 생성하고 식물들은 햇빛과 물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배변을 하는 것처럼 식물들도 산소를 배출하죠. 이런 식으로 소화, 배설, 성장, 운동 같은 생명의 요소들을 설명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자연계를 보는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좀 더 심화된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위한 우수과학도서. 흥미와 재미도 가지고 있어 초등학생들에게 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중 우리나라 최초로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휴보를 개발한 오준호 박사가 로봇에 대한 모든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오준호 박사가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처럼 눈, 코, 입이 없는데 어떤 센서를 통해서 오감을 대신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로봇은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시각 센서, 귀를 대신하는 청각 또는 음성 인식 센서, 피부처럼 압력을 이용한 촉각 센서, 그리고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냄새를 맡거나 맛을 알 수 있는 후각, 미각 센서가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꿈과 상상력을 활짝 열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좀 더 과학에 깊이 있는 의문이 생길 때입니다. 중고등학생의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책은 총 16권입니다. 그중 파퓰러 사이언스의 과학질문 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670만 독자를 가진 세계 최대 과학기술 잡지인 파퓰러 사이언스에서 엄선한 질문에 대해서 권위 있는 최고의 과학자들의 대답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중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구에 그대로 두면 매우 위험할 핵폐기물들. 핵폐기물 처리에 온 지구가 골머리를 썩는데 핵폐기물을 그냥 태양에 갖다 버리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우주에 갖다 버리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무사고 발사 기록을 가진 항공우주국이나 민간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몇억 달러짜리 로켓도 우주로 날아가는 도중 사고가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핵폐기물을 실은 로켓이 사고가 난다면 그건 지구적 재앙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허를 찌르는 질문과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책입니다. 대학생과 성인을 위해 추천된 우수과학도서는 총 19권입니다. 과학이라면 어렵고 딱딱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줄 흥미로운 책들이 많은데요. 음식, 건강, 우주, 동물, IT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과학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책 중 하나인 시간의 지도. 빌 게이츠가 지원하고 있는 빅히스토리 프로젝트의 핵심 강의 시리즈를 단행본으로 엮은 책인데요.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고고학, 인류학 등
여러 다른 학문 분야를 넘나들며 137억 년이라는 우주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크리스천은 빅히스토리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빅히스토리란 뭘까요? 빅뱅에서부터 별의 탄생, 태양계와 지구의 탄생, 생명의 기원, 인류의 등장, 그리고 현대사회까지 137억 년 동안 단순한 것에서부터 점점 더 복잡한 것들이 출현해왔고 이것을 광범위하게 펼쳐서 본 것이 바로 빅히스토리라고 하네요. 거대한 시간 속에서 나와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 시간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씻고 먹고 자는 요소 요소에 사용되는 물건들을 보면요, 과학적 원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과학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학문입니다. 과학 분야 서적도 전문적이고 어려운 것이라기보단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서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더욱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과학 서적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